삶은 닭가슴살에 토마토와 카레를 넣고 토마토 카레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덮밥은 물론 면하고 즐겨도 좋고 통밀빵이나 다양하게 맛있게 배불리 즐길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라놓았던 마늘, 양파 넣고 양파가 투명한 색이 될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 양파가 투명해지고 마늘이 갈색빛이 돌 때까지 지금 볶아줬어요. 또 여기에 토마토 퓨레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닭가슴살, 삶아놓은 닭가슴살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끓여줄 거예요. 끓기 시작하면 고형 카레를 넣어주세요. 이제 중불로 바꾸고 카레를 계속 녹여주면서 끓여줄 거예요. 고형 카레가 충분히 녹았다면 이제 한번 간을 보세요. 저는 지금 딱 된 것 같아요. 간을 보고 난 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완성된 닭가슴살 토마토 카레는 용기에 담아서 충분히 식혀주세요. 충분히 식힌 뒤 냉장 보관하면서 저는 보통 3일 이내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 토마토 카레를 만들어 놓으면 식단 고민 없이 매 끼니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